예장통합총회가 오는 2021년부터 교단 정책기반과 연합사업에서의 교단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총회장직 상근제를 시행합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 통합총회는 총회장직을 수행하는 1년 동안에는 심우하던 교회에서는 안식년으로 처리하되 사례는 심우교회에서 지급하도록 결의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총회 대의원 비례대표제는 정치부에서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통합총회는 여전도회관 운영관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 직전 임원회는 여전도회관을 특정인이 수십 년간 관리 운영하고 있어 이익 개선을 요구했지만 기존의 관리 주체인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운영상 어떤 불법도 없었다면서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